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6기로 활동 중인 경영대학 경영학과 2학번 홍서윤입니다. 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사범대학 교육학과 2학번 김서윤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의 1학년 새내기 생활을 미리 볼 수 있는 요약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3월에는 새내기들이 치열한 수강신청을 거친 후에 동아리 박람회라는 행사를 접하게 됩니다. 동아리 박람회는 민주광장에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동아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비공식 동아리까지 무려 240여 개의 동아리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서윤 대사님, 하고 계신 동아리 있으신가요? 아,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양궁 동아리, 그리고 봉사 동아리를 참가해서 활동을 즐겼었는데요. 이 외에도 뭐 축구, 야구 등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도 있지만, 뭐 경영 전략 학회나 아니면 광고 만들기 동아리 등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커리를 손으로 먹기를 연구하는 커소년 같은 특색 있는 동아리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4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서윤 대사님, 혹시 4월에 만개하는 벚꽃의 꽃말 알고 계신가요? 벚꽃의 꽃말은 바로 중간고사죠. 저는 SK미래관의 그룹 스터디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공부할 때는 보통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혼자만의 공부가 필요할 때는 SK미래관 4층에 있는 1인 독서실인 캐럴을 사용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외에도 이렇게 중앙광장 지하에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열람실이 있죠. 와우. 그래서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배가 고프다 하면 그 앞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또 목이 마르다 하면 편의점도 들리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하 캠퍼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저희 고려대학교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5월로 넘어가 볼까요? 축제의 달이죠. 저희 고려대학교는 석탑대동제와 입실렌티라는 축제를 일주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석탑대동제는 4일간 민주광장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주점도 하는 행사입니다. 마지막 날인 입실렌티는 녹지운동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이 하루 종일 방문하시고 또 응원도 하는 재밌는 행사입니다. 서윤 대사님, 혹시 작년 입실렌티 다녀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입실렌티에서 제가 또 싸이님을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5월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6월은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가 지나고 나면 바로 여름방학이죠. 그럼 저희 한번 여름방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말고사를 보고 난 6월이 끝나면 7월과 8월은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못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멀리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학생분들도 계세요. 서윤님은 작년 여름방학에 뭐 하셨나요?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독일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회다 싶어서 독일어를 좀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윤 대사님처럼 제2외국어 같이 자신이 원하는 취미나 전공 분야를 더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학하셔서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학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아주 큰 행사가 바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 행사가 뭐죠? 바로 숙명의 고연전입니다. 네, 그렇죠. 정기 고연전에는 총 5가지의 경기가 이뤄집니다. 이는 바로 축구, 농구, 야구, 럭비, 그리고 아이스하키입니다. 혹시 서율 대사님, 작년에 고연전에서 누가 이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저희 고려대학교가 이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에 고연전에서도 누가 이겼죠? 당연히 또 고려대학교가 이겼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의 고연전도 당연히 고려대학교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10월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0월달에는 MT가 있죠. MT는 바로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과 친구들 또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또는 뭐 2박 3일 이렇게 오래 가면서 함께 좀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11월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고 12월은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종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에는 특히 눈이 와서 예쁜 캠퍼스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눈을 배경으로 예쁜 풍경 사진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윤 대사님도 많은 풍경 사진 찍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포토스팟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애기는 동산이 있죠. 네, 애기는 동산에는 4월에 피는 벚꽃, 그리고 5월에 피는 철쭉이 있는 그런 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고려대생답게 사진을 찍을 때 특히 호랑이 포즈를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어흥을 만들면서 우리가 고려대의 호랑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사진을 찍는 문화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낼 1학년 생활을 미리 요약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1학년 생활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의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멋진 1학년 새내기 생활을 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이 새내기 생활 요약을 맡았던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6기로 활동 중인 사범대학 교육학과 이상학번 김설이었습니다. 네, 저는 같은 기수로 활동 중인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학번 홍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